안녕하세요. 승주. 신선생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또 태풍이 하나 몰려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26일 날. 뭐, 잘 비껴서 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녹즙을 하다 보니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50 중반을 갔다가 중반이 되도록 여러 가지 화식을 했던 이제 몸의 변화들이 녹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완연하게,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이제 느껴가지고, 오늘이 이제 우리가 녹즙 시작한 지 4일째죠? 24일째 되는 날인데요. 저는 이제 23일까지만 딱 녹즙을 하고, 이제 지금 7일 정도, 한 8일 정도는 레몬이에요, 레몬에 물만 빼가지고 생수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꿀한 숟갈, 그리고 연하게 타가지고 넣었는데, 저는 이제 이것만 8일간 마실 생각이에요. 요즘 말하는 레몬 디톡스라는 것인데요. 레몬 디톡스는 이렇게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혈액에 있는 또 혈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할 거거든요. 물론 녹즙에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녹즙을 마시면서도 제가 막 설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녹즙에다가 그 탄수화물을 넣기 위해서 감자하고 옥수수도 갈아 넣거든요. 생옥수수도. 그러다 보니까 좀 완전히 저는 신선생보다 이렇게 몸인 상태가 더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신선생은 굉장히 정화가 많이 돼서 왔잖아요. 저는 뭐 괜찮지, 아무 이상 없고요. 예, 그래서 몸은 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혈전이라, 혈전. 피가 막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었다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8개월 계속 단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딱 와보니까, 나는 완전하게 디톡스를 한번 더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8일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신선생님, 제가 아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 8일, 7, 8일 정도 하시면요. 아마 몸이 완전히 더 정화가 돼가지고요. 이제 더 낫지 않겠나 싶네요. 훨씬 지금보다도.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예. 보식은 또 녹즙입니다. 녹즙으로 보식, 좀 맑은 녹즙으로 막 이렇게 보식하다가 예. 이제 뭐다 끊는 거죠. 먹는 음식은 다 끊는 건데, 그 댓글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녹즙을 했는데 설사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생님? 아, 너무 진하게 많이 먹어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연하게요. 적게 드시면 됩니다. 녹즙에도 부담스러우면 물좀 타서 드셔도 돼요. 처음에는. 예. 예. 그거는 그렇게 생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드시다 갑자기 드시면 몸에서 못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가 우유를 안 먹던 사람이 우유를 먹잖아, 갑자기. 그럼 설사예요. 그걸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조상대대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한테 이제 우유를 먹이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생긴 거죠. 어른들은 그게 없다고. 그렇듯이 항상 화식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녹즙을 많이 마셨다? 그 뭔가가 안 맞았다는 거지. 음식에 뭔가 조화가.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야채는 야채끼리 또 재울 짜고요. 과일은 과일대로 따로 짜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분리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음식에 따라서 우리 소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뷔페 가면은 막 고기도 먹고 육고기도 먹고 그죠? 생선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뭐 면도 먹고 온갖 것이 뭐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딱다 먹고 나면은
몸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각자 각자 음식을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시키는 작용에서 애들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 음식은 좀 삼가하고 단순하게 드셔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럼 신선생님은 예. 그럼 욕적으로 이제 계속 가실 거고요. 예. 그 신선생님 몸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아 저는 아주 좋거든요. 체적인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부럽습니다. 승주는 아직도 저는요 녹즙을 먹으면서 빵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에 물건 내가 음식은 안 먹어도 안에 아직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장 속에 묵은 뭐가 있다. 음식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변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톡스를 선택했고 예. 힘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제가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찍어서 예, 조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박스에 50개인 것 같더라고요. 50개. 예. 50개를 샀는데 한 20개 먹고 어제 10개를 미리 그 녹즙기에다 즙을 짜놨어요. 그래 유리병에다 딱 보관해 놔갖고 요 정도 되면 반개 분량 넣는 거예요. 반개. 그리고 꿀은 반 스푼? 이게 500cc 돼요? 예, 500cc 넘지요. 그래요? 한 900ml 정도. 아, 900 정도 돼요? 예. 그러면 물이, 한 50에서 70%? 한 요거, 레몬 아니, 30%? 아니, 레몬이 20%죠. 예. 레몬 20에 물 80이죠. 예. 그리고 꿀은 요 정도 양에는 저는 반 스푼? 근데 다른 데서는 보니까 트러플 시럽인지 뭔지 하는 걸 넣더라고요. 양을 제법 많이 넣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당분 종류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조금 물 타서 희석하면서 넉넉하게 드시면 되고요. 이거 보통 보면 물에 1리터 물 넣잖아요. 예. 그거 한 병이라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이거 2개 정도 먹을 생각이에요. 2개, 3개. 내가 땡기는 만큼 먹을 생각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녹즙 단식을 23일? 예. 23일 하고 레몬 디톡스를 8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일. 그리고 선생님 너무 안 끼는 이 사람이 말이야. 선생님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내가 져야지 누가 지나 책임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 뭐 신선생은 뭐 저기 뭐야 예. 내가 쓰러지거들랑 예. 저기 어디 끌어다가 펴놓고 이거 디톡스 한번 먹이라고 그럼 끝이야. 나는 세상에 원하는 것도 없고 이제 미련도 없다. 예. 나는 오늘 떠나도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에이? 알았어요. 몸을 깔끔하게 아주 가련하게 딱 몸을 정화를 깨끗하게 시켜놓고 완전한 우리의 그런 에너지 불안한 에너지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서고 싶은 마음뿐이고 그것은 프라나로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화 깨달음에 빨리 가고 싶다는 그게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지. 예. 안 그래요?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한 진화 깨달음 그거를 완성하겠다는 거지. 예.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내가. 예. 그래도 얼굴은 뭐 지금 밥 안 먹고 해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근데 이틀 전부터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피부가요. 파리가 미끄러진다. 예. 피부가 막 맨들맨들하지요. 완전 피부가요. 신선생 가면 신선생도 느끼죠. 예.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 하여튼간 독소가 빠지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좋은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가짜거든요. 다 가짜예요. 장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편안하고 깨끗해지면요. 안에 피부는 저절로 깨끗해져요. 혈액이 깨끗해지면 피부는 저절로 깨끗해져요.
만약에 피부를 진짜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채식으로 바꾸면은 피부는 깨끗해져요. 예. 보세요. 내가 뭐 한 거 있나? 아, 요번에 그거 좀 했어요. 그 레몬을 이게 물을 짜고 나니까 건덱지 또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갈아가지고요. 그걸로 이렇게 얼굴을 세수를 해내니까 아유 좋더라고요. 그래 피부 좋은데다가 더 좋아졌어요 피부가. 아 정말이에요. 뭐 안 먹고 뭐 못 먹으면 피부가 까칠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밥 안 먹은 지 우리가 오늘 시 선생 오늘 밥 안 먹은 지 며칠째예요. 꽤 됐죠. 네.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아 우리가 그때 한번 먹었잖아. 언제? 노조남에 가서. 그때가 벌써 7월 달이었죠. 지금 8월 달이니까요. 7월 달이었어요? 예. 7월 22일이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한 달이네. 예. 그럼 밥 안 먹은 지 한 달 됐네, 그죠? 예. 근데 그때도 밥 먹은 지 거의 뭐 한 7개월 만에 밥 먹었잖아. 그렇죠. 노전에서 가서 밥 먹은 예. 것도. 뭐 그 이게 영감이 와요. 이렇게 저녁 때나 새벽녘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영감이 와. 내가 지금 몸에 어떤 상태에 와 있으면 어떻게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나아가라는 사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톡스가 사인이 왔고 요번에 과일장 보러 갔는데 레몬을 그렇게 사고 싶더라고요. 신선생이 비싸다고 말렸어요. 레몬 한 박스에 5만원인데 5만원이 너무 비싸다며 사지 말자며 붙잡고 뒤에서 나를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 레몬을 사고 싶어서요. 그래서 레몬을 사고 그 좋아하는 수박을 안 샀어요. 근데 그 27번 그 사장님이 수박을 서비스로 주셨죠. 예. 레몬을 사고 수박을 서비스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추워지면 우리 수박도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예. 그래. 어쨌든 중간에 제가 디톡스를 하고 오늘 몸무게 이제 오늘 몸무게 하면서 예. 실시간으로 오늘 영상 올리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럭이 신선생이 그 우리가 나무를 좀 매실나무를 좀 잘랐는데 그 잘라주신 분이 길게 잘랐는데 내가 거길 피해라 했는데 그날 물이 많이 있으니까 신선생 피한다고 피한 게 그 나무로 피해가지고 그 밑에 오토 오일 그쪽을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차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를 견인시켜가지고 예. 갔다가 차를 고치게 될지 아니면 우리 트럭을 폐차 수순을 밟게 될지 몰라요. 폐차 수순 요 앞전에 계속 우리 한 이틀은 신소세 걸어 다녔어요. 예, 좋아요. 걸어 다녀도요. 좋았어요? 예. 근데 계속 끝까지 걷진 않고요. 중간에 차 태워준 분이 있었고, 올라올 때도 누가 차 태워줬어요, 중간에. 예. 그래서 한 만보 정도 걷고, 예. 한 만보 이상은 차로 다 걷어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 이제 결정이 나는 날이에요. 트럭을 폐차를 할 거냐? 고쳐서 좀 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운명은 돈이 결정하지라. 저희들이 지금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만요. 수리비용이 20만 원이 넘어가면 예. 우리는 폐차 수술을 밟을 거고요. 예. 저 트럭을 100만 원에 팔을 거예요. 폐차. 예. 폐차 비용. 그리고 뭐 그 돈으로 100만 원으로 예. 1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죠. 마티즈나 아주 이제 임시로 타자. 예. 임시로 사고 이제 우리 다음에 타는 우리 적금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된 적금이 있는데 아직 1년이 더 넣어야 돼요. 그 적금을 타면 이제 우리 전기차를 우리가 예. 살 수 있고요. 우리 지금 그 우리 영상 올린 유튜브에서 요즘 한 달에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도 안 나와갖고요. 세 달이 돼야지 돈이 한 10만 원 넘게 좀 나오니까 우리 유튜브에서요, 저기, 수입은 제로입니다. 3개월이 돼야지, 한 12만원 정도? 3개월에. 예. 그 정도예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는. 왜냐면 우리가 영상이 기니까,
강구가 좀 길잖아요. 두 개 강구가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앞에 건너뛰게 해버리면 그냥 끝인 거야. 예. 그래서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배를 더 쫄쫄,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선생님 기대 안 합니다. 예, 기대, 거의 기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맞아요. 해서 뭐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한 예.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오면 예. 그걸로 이제 우리 핸드폰 요금 내는 걸로 감사하게 예.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예. 어떻게 기술이 좋아서 뭐 몇백만 원씩 나온다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런 실력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예. 이제 우리가 요즘 수입원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나는 이제 이번에 사온 요거만 마시면 되고 예. 또 신 선생은 그 사과랑 그 뭐 당근이다. 어 그거 신 선생 갈아가지고 예. 혼자서 이제 예. 그거 이제 녹즙 짜먹고 나는 거기서 디톡스 먹고 하는 거 그런 영상 이제 각자 이제 먹어야 되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타치를 안 합니다 신 선생을. 녹즙을 뭘 짜먹든 타치 안 하고요. 저는 계속 디톡스, 저는 이제 레몬 디톡스만 먹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녹즙이 끊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진 않고요. 하여튼간 제가 몸에, 나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억지로 몸이 원하지도 않는데, 뭐, 물만 마신다든지, 그렇게는 안 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정 배고프면 감자 하나 찢어 먹을 수도 있죠. 예. 그거는 뭐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그렇지만 뭐 옛날 같이 밥을 해 먹는지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잘 가고 있고요. 승준은 신 선생을 쫓아가기 위해서 디톡스로 변화시켰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동에서 신선생 승주였습니다. 네.